양장피 접채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양장피 반자, 돼지 등심, 양파, 조선부추, 건목이버섯, 당근, 오이, 달걀, 진간장, 참기름, 겨자, 식초, 설탕, 육수, 식용유, 새우살, 갑, 오징어살, 건해산, 불린 것, 소금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양장피는 4cm 정도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양장피는 불리고 나서 또는 데치고 나서 4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고기와 채소는 5cm 정도 길이로 채썰으시오. 네, 재료들은 모두 채를 5cm로 썰어주시고요. 겨자는 숙성시켜 사용하시오. 그럼 겨자는 이렇게 겨자분이 나옵니다. 겨자는 물에 섞어 발효를 좀 시켜놓으시고요. 그리고 식초, 설탕, 소금,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장피는 데칠 것도 많고 후라이팬도 쓰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재료 깔아야 될지 볶아야 될지 헷갈리신다면 먼저 재료를 씻은 후에 볶을 것과 접시에 깔 것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칠 것, 불릴 것이 많기 때문에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끓이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는 모두 씻어두었습니다. 냄비에 물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겨자는 미지근한 물에 불려 발효를 합니다. 그러면 물이 끓기 전에 감아주시거나 여기에 찬물을 좀 섞어서 미지근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겨자의 반 정도 되는 양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뻑뻑하게 개어주세요. 갠 후에 겨자가 흐르지 않는 농도면 좋습니다. 그리고 겨자를 발효하실 때는 냄비 뚜껑을 덮어서요. 이렇게 발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제가 물을 끓인 이유는 불릴 것이 있습니다. 양장피가 나오는데요.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부스러뜨리면 조각이 좀 작게 났고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린 후에 잘르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찬물을 조금 섞어서 미지근하게 불려놓겠습니다. 목이버섯도 마른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불려놓으셔도 되고요. 접시가 충분하다면 다른 쪽에 불려주세요. 그리고 옆에 물은 겨자 발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은 버리지 마시고요. 좀 이따 당근이나 해산물을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야채 선명해 보겠습니다. 오이는 가시 있으면 가시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개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한 반 정도로 잘라서 5cm씩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이는 돌려깎아 사용합니다. 중식 칼로 돌려깎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칼을 이때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오이를 바닥에 놓고요. 칼을 눕혀주시고 오이를 이렇게 굴려주세요. 만약에 일반 칼밖에 없으시다면 그냥 평소대로 돌려깎기 하시면 되고요. 중식칼밖에 없으시다면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깎아 사용합니다. 오이는 씨를 안 쓰고요. 껍질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한 2에서 3mm 정도는 적당합니다. 오이는 볶지 않는 재료입니다. 한번 접시에 그냥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양장피는 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접시가 여유분이 있다면요. 해서 바로 완성 접시에 담아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당근입니다. 당근도 오이와 마찬가지로 썰겠습니다. 편 썰고 채 썰어 줄게요.
썰었고요. 이제 양파 썰겠습니다. 양파는 볶는 재료입니다. 자, 그리고 후추입니다. 후추는 앞부분이 좀 단단하고 뒷부분이 연합니다. 그래서 볶으실 때도 앞에 대부분 먼저 넣어서 볶아주시고 푸른 부분은 나중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재료는 5cm 정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입니다. 목이는 금세 이렇게 잘 불려집니다. 목이는 손으로 뜯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뜯어주시는데 가운데 뭉쳐진 부분이 있다면 여기요, 이 부분을 떼서 버리시고 나머지를 이렇게 손으로 찢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껍질을 모두 벗겨주시고, 갑오징어 대신 물오징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는 자르실 때 가로 방향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칼집은 세로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오징어 생긴 모양, 여기 삼각형으로 생겼죠? 그러면 칼집은 세로로 넣으시는데 갑오징어가 꽤 두꺼우니까 갑오징어일 때는 조금 깊게 넣어주시고요.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촘촘하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칼집은 내장 쪽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르실 때는 가로로 잘라주세요. 또는 데치고 나서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삼입니다. 해삼은 말린 해삼을 불려서 냉동시킨 거, 그리고 후에 해동한 게 지급이 됩니다. 안에 내장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요. 저는 깨끗하게 손질이 되어 있네요. 약간 있고요.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 정리하시고요. 해삼은 말리지 않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길게 썰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길이 5cm 정도 나오게 길게 해주고, 해삼이 두꺼울 때는 포를 한번 떠주도록 합니다. 채 썰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우입니다. 새우는 안쪽에 내장이 있으면 내장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새우의 양이 좀 적게 나와서 깔 재료와 비중이 좀 맞지 않는다면 한번 포를 떠서 사용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돼지고기 썰겠습니다. 고기는 기름 제거해 주시고, 5cm 나와야 하므로 6cm 정도 길게 맞춰줍니다. 고기가 두껍다면 지금처럼 포를 떠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편 썰어, 채 썰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재료를 손질하는 동안 겨자가 모두 발효되었습니다. 겨자가 매운 냄새가 난다면 발효가 다 된 것입니다. 약 10분 정도 걸리고요. 이때 설탕, 그리고 식초, 그리고 약간의 소금, 참기름 조금만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조금 불려놓고요. 덩어리가 좀 많다면 나중에 체에 내려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칠거 해보겠습니다. 데칠거는 기왕이면 깨끗한 것부터 하시면 좋겠죠. 여기 양장피 있습니다. 이 분피가 두장, 양장이라고 양장피입니다. 이게 주재료가 되겠네요.
양장피는 데쳐주시는데 뭐든지 데칠 때는 약간의 소금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급재료도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을 약간 넣을게요. 지금은 색깔이 약간 불투명한데요. 투명해질 정도로 데쳐주시면 됩니다. 주 성분은 전분입니다. 저희 당면 먹는 것처럼요. 한번 불려서 데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 변하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너무 오래 삶거나 불리면 면처럼 얘도 불어서 먹기 좀 힘들겠죠. 자, 찬물에 한번 헹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친 양장피는요 요구사항대로 4cm 정도로 해서 간장과 참기름 밑간하시면 됩니다. 색깔만 나도록 약간의 간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 들러붙지 말라고요. 그래서 참기름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의 설탕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칠 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근을 데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으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생으로 하실 때는요. 좀 더 가늘게 채를 썰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당근 데쳐 볼게요. 너무 오래 데치시면은 색깔이 선명해지지 않으니까 색깔이 다 죽으니까 살짝만 데쳐서 찬물에 헹궈줍니다.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데쳐주시면 됩니다. 통으로 데치면 속하고 겉하고 익은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편 썰어 데치시거나 이렇게 채 썰어 데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산물 데치겠습니다. 깨끗한 새우나 오징어 먼저 데칠게요. 데칠 것이 많을 때에는 이렇게 체에 맞춰서 살짝 데쳐주시면 되고요. 새우 크기에 따라 익는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새우는 잘 익었습니다. 찬물에 한번 헹구고 오징어 하얗게 되면서 칼집이 벌어질 정도로 데치겠습니다. 해산물은 또 지나치게 오래 데치시면 질겨지잖아요. 그래서 해산물은 색깔 변하는 걸 잘 관찰해 주세요. 다음 찬물. 해삼입니다. 해삼은 냉동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 살짝 불순물만 제거한다고 생각하시고 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단 해보겠습니다. 계란은 노른자 흰자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계란이 하나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분리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약간의 소금 넣어주세요. 색깔도 선명해지고 간도 됩니다. 한식을 하셨던 분이라면 지단이 익숙하실 텐데요. 먼저 기름을 두르시고 불을 약하게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기름은 코팅만 해주시면 돼요. 저 기름을 다 닦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섞고 있죠. 그러면 기포가 덜 생깁니다. 또는 이거를 채 내려주시면은 흰자 노른자 덩어리가 없게 잘 풀려집니다. 짭창전이나 양장피가 있어서요. 중식시험 볼 때도 약간의 코팅 잘된 팬이 필요합니다. 프라이팬이 뜨겁다면 저지냉주에 올려서 살짝 팬을 식혀주세요. 자, 저는 크게 합쳐서 부치겠습니다. 익은 계란은 이렇게 피시면은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계란물이 흘러다니지 않는다면 더 이상 피시면 안 됩니다. 지단을 만드실 때 불 세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익지도 않았는데 뒤집으려고 하시면은 모양도 안 예쁘고요. 잘 찢어지게 됩니다. 끝에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떼주세요. 약불인데 약불도 믿지 마시고요. 살짝 온도를 식혀줬다가 다시 한번 붙여줬다가 하시면서 온도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합니다. 끝에 살짝 잡으시거나 아니면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뒤집어서 반대편 익혀주세요. 그리고 지단은 식은 후에 써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통째로 데쳤다면 써는 동안에 지단을 좀 식혀주시고요. 또 양념 안 한 거 있나, 겨자 소스는 다 돼 있나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접시 두 군데에다가 재료를 분리해 보았습니다. 볶음 재료와 볶지 않는 재료를 이렇게 접시에 나눠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란 지단은 볶지 않는 재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료들은 넓은 접시에 깔아주시면 됩니다. 계란은 5cm로 잘라서 다른 재료와 같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이제 접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재료를 놓으실 때 한 군데 오징어, 오이, 당근 이렇게 놓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징어 양쪽으로, 아니면 세 군데로 원하는 모양대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색깔이 겹치는 것은 없는데요. 당근하고 새우가 붉은 쪽에 속하니까 서로 떨어뜨려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접시에 놓으시는데 크기가 균일하지 않을 때는 가장자리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놓아줍니다. 재료들을 너비가 비슷하게, 양이 비슷하게, 균일하게 깔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접시에 재료들을 모두 깔았고요. 아까 데쳐서 양념해둔 양장피를 가운데 올리겠습니다. 너무 속에만 집어넣으시면 재료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가장자리 쪽으로 살짝 빼주세요. 자, 이제 볶음 재료들 볶아보겠습니다. 먼저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 기름이 뜨거워지면 양파를 볶아서 향을 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양파가 투명해지면요 돼지고기 넣어 익히겠습니다. 돼지고기가 하얗게 익으면 간장 넣고 목에 넣고 부추 넣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고기가 하얗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장 약간만 향날 정도로만 좀 넣어주시고요. 목이 그래서 재료들이 다 익었다 싶으시면 부추 하얀 부분 먼저 넣어서 살짝 볶으시고 파란 부분 넣으시면서 나머지 양념 넣어주세요. 소금으로 간해주시고 그리고 참기름입니다. 부추 넣고는 오래 볶으시면 안 됩니다. 프라이팬에서 그대로 오랫동안 두셔도 손이 죽으니까 얼른 바깥으로 빼주세요. 아까 깔아두었던 양장피와 재료들이 있습니다.
볶은 고기와 부추를 가운데다 옮겨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장피에는 같이 곁들일 겨자 소스가 있습니다. 겨자 소스를 위에 뿌려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종지 그릇에 따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장피 완성되었습니다.